고용노동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내부 적폐청산을 목표로 활동했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9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사안이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 문제인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대기아차 사내 하청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 고용부 차원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현대기아차의 직접 고용 명령과 함께 협의와 중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이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 문제 이게 어떤 사안이길래 개혁위가 이 같은 권고안을 내놨을까요? 네, 지난 2007년 법원은 자동차 업종 사내 하도급에 대해서 불법 파견이라고 판단했는데요. 개혁위원회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2010년 8월 접수한 현대차 불법 파견 사안을 5년이나 지난 2015년 10월에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접수한 기아차 불법 파견 건은 노사 합의를 이유로 장기간 사건을 방치해 현재까지 3년 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용부가 현대기아차의 불법 파견을 알면서도 방치했고 법원 판결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개혁위 설명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용부가 이제라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라는 게 개혁위원회의 주문인 겁니다. 이와 함께 이마트 노조가 납품업체 파견 사원들에게 상품 진열 등을 지시한 이마트들을 상대로 근로감독을 요청한 데 대해서는 근로감독 청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처리 방향을 정하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승입니다.